안녕하세요. 사이버스쿨의 우프 선생이에요. 자, 사각형 두 번째 문제 한번 볼까? 사각형 ABC 넓이는 뭐냐 물어봤어. 여기 A, B, C, D. 이 넓이가 뭐냐? 뭐 평행사변형이고 나발이고 아무 말도 없어. 그냥 사각형이야. 제 넓이 얼마냐 물어보고 여기서 하나 가르쳐 준게 BD하고 C가 평행이래. 여기서 BD 이렇게 가자고 요거하고 C 요거만 평행이다 해서 여기 지금 이렇게 여기 돼 있죠, 그죠? 요 화살표 이게 바로 평행이다 이런 뜻이야. 보니까 밑변 ASD까지는 8이고 DSA까지는 3. 높이는 요 90도 돼 있고 높이는 9라고 돼 있죠. 그래서 여기 빗금친 부분, 이 부분, 어두운 부분, 이 부분 넓이가 뭐냐 물어봤어. 자, 그럼 이거 하기 전에 이것부터 먼저 해보자. 서로 이렇게 평행선이 두 개가 지나가고 있어. 자, 여기 A에서 B까지 똑같은 길이로 자른다. 자, 그랬을 때, 요 놈의 넓이, 요거 S라 그러자. 요거 하고 있잖니? 요거 또 다른 색으로 좀 해보자. 그래서 다른 색으로 해야 되니까 요거 좀 띄워놓고 하자. 자, 요거. 요거. 밑변은 AB는 똑같아. 그런데 얘는 이쪽으로 갔잖아? 근데 얘는 이쪽으로 갔어. 그러면 따지게 되면 요 높이는 똑같은 거야. 요 높이는 똑같다. 서로 평행으로 가고 있으니까 평행이랑은 그 높이가 항상 똑같이 유지가 되는 거잖아. 자, 그러면 요 빨간 쪽에 있지. 요 면적을 T라 그래 버린다. 즉요 면적이 T야. 그다음에 S는 요 노란 거 요거 면적 말이야. 그래서 S는 요렇게 되는 거지. 이거 그지? 자, 이게 S고 요 면적하고 그다음에 요거는 빨간 건 요렇게 되는 거지. 그지? 요 면적. T. 여기서 AB는 똑같아, 지금. AB, 밑변 요 길이는 똑같다, 지금. 똑같은 거야. 똑같고, 여기서 높이 차이가 똑같습니다, 지금 요 높이. 그죠? 똑같이 H야. 그럼 이두 면적은 서로 똑같습니다. S하고 T는 서로 똑같다. 자, 이거를 알고 있어야 돼. 이것만 알면 이 문제가 아주 쉽게 풀려요. 그럼 여기 한번 봐봐. 여기 BD 여기를 한번 봐봐. 쭉 B에서 D까지. 자, B에서 D까지 내가 쭉 그림을 한번 그려볼게. 자, B에서 D까지. 그렸어. 그리고 평행으로 지나가, 여기서. C에서 E가 이렇게 평행으로 가는 거야, 이렇게. 이 개떡처럼 그려지냐, 이게. 평행. 자, 여기까지 하자. 여기가 C고, 여기가 E로 하자. 서로 평행이야. 평행. 자, 그러면 여기 봐봐. 여기서, 요 에리어하고, 요 에리어. 요거를 우리가 뭐라 하냐면 S라 해보자. 자, 요 면적 하고 여기서 이쪽으로 그었어 이렇게. 요거. 자, 요 면적을 T라 그러자. 이 면적하고 어때? 서로 똑같지, 그지? 아까 이거 행거랑 똑같잖아. 다만 이거는 이제 옆으로 그림이 좀 틀어져 있을 뿐이야. 자, 밑변이 어때? 이게 서로 똑같지. BD가 서로 똑같고 서로 평행으로 가니까. 여기서 여기까지 높이 h가 서로 똑같은 거야. 그러니까 바로 요 면적이나, 그렇지? 그다음에 요 면적이나 서로 똑같은 거야. 자, 똑같으니까 결국은 지금 요 그림 봐봐. 요 면적하고 누구하고 똑같냐면 얘하고 똑같은 거야. 그렇지? 그러면은 바로 내가 이 빗금친 이 부분하고 점을 한번 찍어볼게요, 이거. 이 부분하고 서로 똑같은 거지, 그지? 그러니까 요 놈이 요로 왔다, 이렇게 생각해도 관계없어요. 뭐에 잘 비지도 않아요. 바로 요 부분이 요쪽으로 온 거야. 그지? 요쪽으로 왔다 해도 상관없는 거야. 그렇죠? 자, 그러면 이제 얘기가 다 끝났네. 그럼 결국 어떻게 돼, 문제가? 응? 지금 여기 있던, 이렇게. 자, 이렇게 해서 여기가 A가 되고, B가 되고, C가 되고, D. 자, 이 면적 물어봤잖아? 근데 이 면적이 뭐랑 똑같냐, 그러면? 바로 요거랑 똑같은 거야. 이렇게 왔고, 여기가 A고, D가 여기 있었지? D. 근데 여기 지금 E 말이야, E. 여기. E. 그 다음에 여기는 B. 이렇게. C는 아까 여기 있었지만, C. 얘는 필요 없어, 이제. 여기가 이렇게, 그죠? 여기서 지금 보면, 요 부분이 여기로 갔다고 생각해봐. 그러니까 결국 이 면적하고 이 면적은 서로 똑같은 면적입니다.
똑같은 거야. 여기 점선으로 만약 이렇게 찍어 본다 그러면 이렇게 돼 가지고 지금 이 부분이 이 부분으로 왔죠. 그죠? 이 부분으로 들어온 거야. 이 부분으로. 그죠?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을 좀 헷갈리니까 이거 이 부분을 좀 지워줄게. 이거 오해 소지가 있겠다. 이번 지우자 이거는. 그래갖고 지금 여기서 지금 이렇게 아까 이렇게 됐었잖아, 그지? 이 부분이 여기로 오니까 이두개 면적이 똑같아. 자, 그럼 이제 게임이 끝났네. 자, 요 길이가 지금 8이라 그랬고요. 여기가 8, 여기가 3이라 그랬잖니? 그럼 여기가 3. 그다음 높이는 얼마라 그랬어, 이게? 높이 9라 그랬잖아, 9. 그럼 이 삼각형 면적 구하면 되네, 그지? 삼각형 면적은 에리어는 어떻게 돼? 자, 2분의 하고, 자, 밑변이 얼마야? 8에다 3 더하니까 11이죠? 11 곱하기 높이는 얼마? 9. 그러니까 뭐야? 99 나누기 2가 되는 거죠? 뭐 이거로 끝내도 좋고, 뭐 49.5라 그래도 좋고요. 자, 그래서 이게 바로 답이 되겠습니다. 그래서 여기서는 요거를 잘 기억해둬야 돼, 요거를. 그래서 여기도 그걸 이용한 거야. 그래서 바로 요 부분이, 요 부분이 이 부분하고 똑같다는 걸꼭 기억해주세요. 그러니까 요 부분이 이 부분, 요 부분이, 요 부분, 요게 어떻게 돼? 이게 이거랑 똑같아진 거야, 이거랑. 그러니까 여기 있는 게 여기로 갔다고 생각하면 되는 거지, 그지? 좋습니다.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. 여러분, 수고했어요.